안녕하세요. 건강한 척추를 위한 척추 레시피 재활의학과 박중현 교수입니다. 허리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나 마비가 심해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디스크나 협착증의 수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후궁 절제술에 의한 감압술, 디스크 절제술, 골 유압술 및 고정술이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척추수술인 후궁 절제술 후에 어떤 재활 운동을 할 것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자세, 생활습관, 운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환자를 만나보면요. 수술을 하고 자세, 생활습관, 운동법을 제대로 교육받았다는 분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수술한 의사선생님들도 너무 바쁘고 수술은 받은 환자분도 빨리 직장이나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0개 가까이 되는 척추 동작 운동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누어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코어 근육을 안정화하고 릴렉스하는 동작, 그리고 가장 뻣뻣하기 쉬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고 척추의 아치를 살려주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환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디스크 수술하신 모든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코어 안정화 동작. 코어 안정화 동작은 코어 근육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 척추 압력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등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어 허리 통증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기본 동작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안한 각도로 굽히고 두 발은 바닥에 고정합니다. 허리 아래로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유지하여 골반은 중립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게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며 아랫배를 배꼽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골반이 말리게 합니다. 동시에 허리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10초간 유지해줍니다. 동작을 진행할 때 어깨가 바닥에 붙어있도록 합니다. 무릎은 세우고 무릎 사이는 주먹 한 개만큼 띄워서 무릎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합니다. 팔다리는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긴장을 풀고 다시 골반이 중립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과정을 5회 반복합니다. 코어 근육 컨트롤 동작. 코어 근육 컨트롤 동작은 측면 호흡을 하여 횡격막을 포함한 코어 근육을 안정화하는 기본 운동입니다. 올바른 자세가 나오게 도와주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본 동작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우산을 펴거나 아코디언을 펼치듯 양옆으로 커지는 느낌으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숨을 내쉴 때 코르셋을 잡아당기듯이 양쪽 갈비뼈를 조이는 느낌으로 숨을 후 하고 10초간 내뱉습니다. 동시에 갈비뼈를 조여 코어의 힘을 유지합니다. 자세를 유지한 후 숨을 다시 깊이 들이마십니다.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초급.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부분에 위치한 근육인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여 하체와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장을 향해 누워 다리를 쭉 뻗고 오른쪽 무릎을 굽혀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두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잡아 가슴 방향으로 당기며 무릎을 천천히 펴고 15초간 유지합니다. 골반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으며 무리하게 늘리기 위해 튕기지 않도록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도 교대로 3회씩 반복합니다. 허리 아치 운동 초급. 이 동작은 오래 앉아 있어 요추 전만 각도가 무너졌을 때 허리 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슴 양옆으로 팔꿈치를 접어 팔과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엎드립니다. 이때 양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양손은 눈높이와 같게 위치합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상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골반이 바닥에서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상체를 올리고 가슴은 앞으로 열어줍니다. 이렇게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고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동작이 불편하다면 허리 각도를 조절하여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엎드린 자세로 내려와 3초간 휴식합니다. 이렇게 5회씩 반복합니다. 이제 동작을 모두 익히셨으면 따라하기 편을 보시면서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코어 안정화 동작. 첫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어 근육 컨트롤 동작.
햄스트링, 스트레칭, 초급 동작을 15초간 유지하며 3회씩 반복합니다. 첫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두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세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허리, 하체 운동 초급 동작을 10초간 유지하며 3초 정도 쉬고 5회씩 반복합니다. 첫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